어떻게든 해치우긴 했네요. 놀래라. 어제 이 오늘까지 그런 녀석이랑 싸게 될 줄이야. 그러게요. 그런데 그 청년은 아, 그냥 기절한 거야.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자고 도망쳐다닌 모양이니까. 나원, 그래도 최악에서 탈피했군. 왔네, 애들도. 랜디 씨, 토발 씨. 한발 늦었네. 우리가 대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군. 잠깐, 애쉬,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흥, 뭐 신경 쓸거 없어. 위험했던 모양이다만 이걸로 해결될 것 같군. 그래, 그래도 조금 협력해서 송환 처리 부탁해. 알았어, 나만 믿어. 공동작전이 되긴 하겠지만 철도원병대 쪽에서도 특별 대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 각종 절차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 잘 부탁해. 어쨌든 이걸로 해결됐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후 깨어난 젊은 공작원은 거짓말처럼 얌전해져 있었다. 패트릭과 길드가 관계자에게 보호됐던 명목으로 공화국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고, 랜디 티오 테이타 샤론 올리발트 황제도 한발 먼저 신으로 돌아갔다. 나원 무슨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하지만 렉터 씨의 별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그도 그걸 느낀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괜한 수고를 들이기 싫었을 뿐이래도. 그 외에 다른 이유가 罪滅ぼしじゃねえのか。えっし。それとも同情か。昔の自分を重ねてのな。なあ、カーバイド、卒業したら。やっぱうち来るか。ギルドの連中に持ってかれるのももったいない気がしてきたぜ。ふざけろ。どっちも行くかっつうの。それじゃあ認めるんだな。それは。뭔얘기하는거예요넨제가있어도괜찮은겁니까뭔가진지한얘기같은데 帝国人である限りあんたも聞く権利はあると思うがだがまこのまま先に帰っていや別にいいだろうそうだお前さんが気づいた通りだ俺の父親は元帝国正規軍第13機甲師団所属将官ハーメルの悲劇を企てた主戦派にして貴族派の准将だ。認めた。認めやがったな。잠시만요그건왕국군의소행으로위장해하멜마을을테물려병에게습격하게한뒤백일전쟁의구실로삼고오스본준장의조사로사형에처해졌다는クレイグ将軍から聞いたか。まあ、そういうこった。帝国軍人とは名ばかりの、虚勢ばかり張ってた小心者。処刑されても仕方ないようなことをしてかしまった、馬鹿野郎だ。詳しく話せや。当事者のくせに、ここまで俺を振り回してくれたんだからな。やれやれ。面白い話じゃないだろうが。そうだな。
もう14年も前になるのか。이걸또안읽어주네우리가문은라마르귀족이었어귀족이라봤자영지도자기도없는기사계급신분이었지만이른바최하층귀족평민과별반다를것없는생활이었지나도어렸을땐귀족보다평민친구가더많았을정도니까정규군에선비줄린귀족파에소속돼대귀족들의눈치나보던아버지를동정하기까지했었어소인배어머니한테도버림받았지만끝내악인이될수는없는그런굳이할길없는아버지였지만그래도내유일한가족이었어내가11살이던해아버지가당분간만날수없게됐다고했어무사히성공하면우리가문도드디어영지를갖게된다그렇게말한아버지얼굴엔고향감과불안그리고차마지우지못한죄책감이짙게배어있었어며칠뒤왕국군이국경을침범하자정규군과일부양반군이리베를침공했고백일전쟁이시작됐어침공의선봉에선건제13기갑사단아버지가이끌던부대였어개전소식을들었을때난치밀오르는불길한예감을떨칠수가없었어무엇이있었는가뿐만이아니야앞으로무슨일이일어나는것까지은연중에느끼고있었어그러는사이3개월만에아버지가이끌던부대는왕국군의반격작전으로각개격파당했고제국정규군이마침내본격적으로몇배나되는병력을투입하려던차에갑자기정전합의가이루어졌어훗날의그이름대로딱100일정도에끝난셈이지귀국한아버지를비롯해귀족파장성을기다리고있던건자신의소용에대한대가였지극비군사재판혐의는퇴물엿병을이용한하멜마을학살과위장황제에게정권을위임받은오스본준장길리아스아저씨가모든걸조사해리벨리언과극비협상까지진행했고즉시정전및아버지일행의사형을조건으로모든일을없었던것으로무마했어그리고하멜이란이름은지도에서사라지고남은건산사태가일어났다는사실뿐이었지난그흐름을피할수없다는걸어렴풋이예감했었어침략이실패하는것도아버지가처형되는것도배후에있던대귀족이증거은멸을위해남은아들을처분하려하는것도하지만저항하지도않고그저그흐름에순응할뿐이었어그때길리아스아저씨가나타나서는내이야기를듣더니묘하게관심을보이며편지를건넸어처형직전에아버지가맡긴편지가족에게남긴별볼일없는유언이었어거기엔자신이한짓에대한후회와왜갑자기막아끼었는가하는당혹감그리고아들에게보내는사죄와포기하지말고살아라라는평범하고진부한말이적혀있었지아저씨는말했어내게거만하게손을뻗으면서すべてを達観して世を儚むのは早かろう。いつか父の仇を討つという目的でもいい。私のもとに来て、この世に生を受けた意味を見出してみるがいい。그랬군요그사이렉터씨는아이언브리드에뭐시기상으로는루퍼스날이나클레어보다먼저지그래봤자처음엔신설된정보국에서준요원자격으로일선을돕는수준이었고제안을받아들인건
리벨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 정식 요원이 됐을 때였지만 그건 요스르니 테메와 하메르노 가타키노 무스코 때 와게다. 타토에 테메 지신가 테오 요고스테 나크테모 미야 사키모 잇타요니 俺は親父の言葉に予感を感じてた。多分それは俺の能力で、それを生かして止める方法もあったはずだ。その意味じゃ、俺も同罪だろう。レクト씨、エシド사정은모르겠지만。いいんだ、シュバルツァ。こいつが求めてるのは真実。俺は、それに応える義務がある。さてどうする?アッシュカーバイド。今日つけてきたのも、それを確かめるためなんだろう?だ。ふっ。てめえについては分かった。だが、判断は保留だ。何?俺がどうするかは俺が決める。てめえの挑発には乗らねえ。ちなみにアランドール、リベールの学校に留学したってのは親父がしでかした罪滅ぼしのためか。あてめえにその顔をさせただけでも少し留飲が下がった気がするぜ。そんじゃな、二人とも。シュバルツァーもとっとと戻るんだな。그래、밤엔축하연이있으니까。이런데서시간버리지말고、다른사람들이랑하지젤즐기는게어때?てめえが言うんじゃね。ったく、一本取られたな。저도가끔놀랄때가있어요그런데혹시그는아따そいつに関しては俺からはノーコメントだ。いずれあいつ自身の口から聞く機会もあるんじゃないか。그러네요하멜의생존자들은바로는두명이었는데운좋게학살에서살아남은아이를지나가던사람이걷어준건가?ちなみにシュバルツァ多分将軍から聞いてんだろうが敵っていうのはお前さんにもだぜ。あ제도근교에있던준장님의자택이역병으로주장되는무리들의습격을받았다이튿날발견된건잿더미가된건물과준장님이죽인것으로보이는역병들그리고사모님의유해뿐이었다다량의피를흘리듯한준장님과다섯짜리장남의모습은어디에도보이지않았어아니요그일과관련해전아무런말할자격이없습니다아무기억도안날뿐더러아직그사람에게확인하지도못했으니까요제겐그쪽이먼저입니다뭐어찌되든애쉬와같은결론에도달하겠지만요そうか마せいぜい頑張んなギリアスのおっさんは手ごわいぜ最近じゃ俺もあんまり話せてないくらいだしな그렇군요그래도괜찮습니다이제마주하기로결심했으니까요하하その息だ。今日は助かったぜ。礼を言わせてくれ、リン。あ、아니요。저야말로연락주셔서감사합니다。まあ、祝賀会までせいぜいお仲間と楽しんでくれ。참、그러고보니도움도받았으니최신정보를알려주지서우스티아가도외곽의환수로추정되는게나타난모양이야네갑자기이를꺼리준다고
제사기갑 사단에도 부탁해뒀으니 딱히 네가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래도 뭐 관심 있으면 동료들이랑 같이 가보는 게 어때? 그럼 이만 실례하지. 이번엔 손은 안 흔들어주네.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네. 환수라, 감안해도 되겠지만 조금 신경 쓰이는 걸. 갈지 말진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제도 탐방을 계속해볼까? 이건 대상당의 4시 종이군. 슬슬 토하 선배님과 합류할 계획을 세우도록 할까? 링군, 아까는 수고 많았어. 발풀 행궁에 축하한 참석 계획 때문에 그러지? 예, 어떻게 할까요? 본교 일반과 합류도 해야 해서 슬슬 학생들을 부를까 싶습니다만. 그럼 본교엔 내가 연락해둘게. 링군은 타이밍을 봐서 7반 애들한테 통신으로 연락해줄래? 일단 훈련지로 돌아가서 차김새일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알겠습니다. 그럼 훈련지에서 합류하죠. 잘 부탁해. 좋아. 그럼 준비가 되거든 아쿠스로 7반 학생들에게 연락할까? 시간은 얼마 없지만 끝마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서둘러서 정리해야겠어. 그 대신 7반에 연락한 다음 린이 훈련지로 돌아가니 토어와 다른 교관들, 제2분교의 학생도 전원 돌아와 있었다. 각자 가볍게 샤워를 하고 예비 교복 등으로 갈아입은 뒤 교관진과 학생들은 두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각자 훈련지를 뒤로했다. 먼저 와 계셨네요. 遅かったですわね.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보일까? 이야, こちらが早く来すぎただけだろ. 연차가 보이고. 에이だったら, ものすごく緊張していたもんね. 무리もないさ. 우리たちも ガチガチだもんな. ちょっと! わざわざ言わないでちょうだい! 그렇게 긴장되나? 뭐 유나씨는 그런 부분은 좀 둔한 편이니까요. 너도 똑같잖아. 셋 다 똑같지 않나? 아니 세 명 다 같은 수준이거든. 오늘은 다들 잘 부탁해. 분교 교관뿐이긴 하지만 책임지고 인솔하도록 할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 있긴 했지만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린 교관님, 괜찮으시면 나중에 사인을. 팬이야? 잠깐, 당신들 지금까지는 전화 눈치를 보느라 말도 못 걸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재원으로 유명하신 허셜 교관님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쑥스럽네. 그럼 이참에 황성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얘기라도 할까? 정말이십니까? 영광입니다. 당신도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치사? 생각보다 유쾌하신 분들이네요. 어차피 꼬마들이니 알맹이다 거기서 거기겠지. 오늘은 소속 학교는 잠시 있는 걸로 하지 뭐. 아니 어차피 큰 틀로 보면 같은 학교인데 뭐. 서로 가까워지기엔 절호의 기회겠네요. 본교와 분교를 떠나 잘 부탁하지. 그래, 우리야말로. 어우, 나중에 온 것 같네. 그럼 다들 타자. 벤츠인 줄 알았다, 야. 오후 6시 40분.
북적북적하네. 미스 인형 털 알바는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는 건가? 어 세상에. 달도 아름답고. 경마장이었나? 아유, 높으신 분들 많다. 줄은 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서네. 근데 초록목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긴 개판이고. 죄 아는 얼굴이네. 그래도 얘들도 다 오네. 와, 첫 마디 무조건 우아하구나. 평소보다 다리 더 커 보이네요. 네, 꼭 마법 같아요. 오늘은 블루문, 밤하늘이 가장 밝은 날이야. 그렇구만. 제대 위치를 생각하면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드문 일일 거야. 슈퍼문 뭐 그런 비슷한 그런 거겠지? 와,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하지대 때도 본 기억이 나네요. 참고로 250년 전 사자 전역이 종결될 날에도 달이 파랬다고 해. 그동안 계속 붉은 달만 떠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야. 그렇군요. 그런 일화가. 아우, 역사쌤. 공부가 되는군.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도르지 사관학교 본교 제2분교 분들이시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지품 검사 있겠습니다만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려요. 황성 들어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엠블렘이 몇 개 걸려있는 거야 이게. 발프레인궁 정면 현관. 커도 너무 큰 거 아니야? 뭐 대륙 최대 국가의 중추에 해당하는 곳이니까요. 어차피 너희는 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래도 오랜만이긴 해. 저도 여학교 재학 중에 공주님의 초대로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여기가 세드릭전의 본가이자 언젠가 이어받게 되실 황성. 미나사마, 오마치시테이마시타. 엘리제씨, 안녕하세요. 마중 나와준 거야? 네, 드문 기회이니 제가 안내를 맡기로 했어요. 오, 저 숙녀분은 누구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흑발이. 너도 흑발인데? 7번과 아는 사이인 건가? 어떻게 가까워질 방법이? 슈바르처 교관님의 여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격주했습니다. 알핀전에 절친한 보지신 것 같더군.
오랜만이에요. 다른 분들도 잘 부탁드려요. 아니 같은 반도인데 애들은 왜 이렇게 지식 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알고 모르는 게 많아 차이가. 나도 잘 부탁할게. 단 절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발프레인궁의 동쪽 빛의 정원으로 안내할게요. 아우 동생이 껌뻑 죽어 그냥. 발프레인궁 빛의 정원. 이쁘긴 해. 뭔가 엄청나지 않아? 폭포 두르고 있는데 나비까지 날아다니네요. 낮엔 작은 새도 풀어놓는다고 해요. 그나저나 전면육이라니 대체 미라를 얼마나 쏟아부은 거야? 그러게 예전부터 중요한 행사에 자주 이용되던 곳다와. 라이브 연주라 운치 있군. 어딜 둘러봐도 유명 인사들 뿐이라 머리가 어지러지라네요. 가타가타 오소로이노 요오데스나. 今日この日を迎えられたこと、女神と獅子神皇帝の恩寵であろう。ただしそれとは別に尽力してくれた者たちがいる。月祭前の騒乱を阻止したというトールズ本校と分校の生徒たちだ。加えて教官陣に卒業生遊撃士の協力もあったと聞き及んでいる。すでに帝都庁より表彰されたと聞いたが、 改めて拍手を。 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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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동고생했으면 박수 받아야지. 던전 노는데만 한 시간이 넘었다. それでは皆さんどうか存分に食し語り合い肺を傾けられてください。今宵は無礼講ですが、頃合いにダンスもありますので飲み過ぎにはご注意を。無論 自分をはじめ生徒諸君は飲酒は禁止ですが。ちっ、しれっと飲むつもりだったな。ってダメでしょ。しかし変わられたな、本当に。それでは皆様グラスをお持ちください。この良き夜に乾杯して始めるといたしましょう。プロージット。 아이 잔이 차이가 좀. 아니 물컵은 그래도 좀. 하하. 자 다들 마음껏 즐겨. 기왕 참석했으니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해보도록 해. 그러네요. 전 학기 인사도 드려야 하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나도 갈겠어. 긴장되지만. 좋아. 제국에 잘나신 분들 실컷 구경해주겠어? 넌 전혀 주눅들질 않네. 뭐 유나씨니까요. 대충 밥이나 먹어보실까? 그럼 실례할게요. 맛있어 보이는 거 많다 야. 우리도 갈까? 네. 선배나저나 인사할 사람이 많을 것 같네요.